근데 고도 제한 관련해서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사실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어디가 수해 단지냐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. 네. 수해 지역이냐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뭐 글을 읽다 보니까 대표님이 쓰신 칼럼도 네. 있고 하길래 네. 한번 여쭤보면은 대표님 네.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수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. 한 군데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딜까요? 저는 아까 스카이라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좀 전에. 여의도가 저는 굉장히 좀 수혜받는 지역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거든요. 왜냐하면 개발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아예 어떤 기반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험난해요.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이 아파트, 과거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값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기도 해요. 그만큼 소득 계층이 높은 부촌 중에 하나인 거죠. 여의도를 보면은 동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쪽은 금융을 중심으로 한 동여의도라고 하거든요. 명동에서 증권거래소가 옮기고 나서 이 증권거래소 옮긴 이후에 뭐 다양한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가장 핵심 우리나라의 금융 1번가다라고 볼 수 있고 소위 뭐 한국의 월스트리트라고도 불릴 정도인 거예요. 그거 대비했을 때 서쪽에 있는 곳들은 정치 1번가라고 불리는 정치의 그 뭐 고향가도 같은 곳이죠. 근데 과거에 국회의사당을 짓는 그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이게 너무 높은 건물들이 있다 하면 미관상 안 좋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 지역을 고도를 규제를 했어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지구로 지정이 된 게 76년도잖아요. 네.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개발하게 된다면 미관상 안 좋을 수 있겠죠. 근데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.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면 미관상 나쁘다라는 의견을 오히려 국회의사당의 건물이 촌스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뭐 고밀로 개발을 하면 굉장한 그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. 이곳에 다양한 산업들이 있거든요. 고용을 하고 직접의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마곡이라든지 이 지역들로 어떤 뭐 고용 인력들이 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곳에 고층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고급 인력들 또 고용 창출 인력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이곳에서 직접의 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여의도가 가장 부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곳에 이제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여러 뭐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. 또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해서 용적률 1200%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여의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기도 한데 지금도 이런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제약적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약을 하다 보니까 호가가 튀고 호가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뭐랄까요?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뭐 향후에는 풀리게 되고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여의도가 개발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서울의 앞으로의 이 맨하탄 여의도는 가장 부자 동네가 되지 않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을 초월하는 그런 가격선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여의도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 규제가 완화가 되는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는 여의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